이 시대에 만약에 신이 존재한다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. 그것은 네이버나 구글일 것이다. 이미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식을 가진 사람, 자료를 가진 사람, 그 다음에 가지지 못한 사람이 구분이 되던 시절이 있었어요. 그래서 누구는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계속 공부를 할 수 있었고, 누구는 아예 접근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. 하지만 지금은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서 얼마든지 자료들이 널려 있는 상황이에요. 그래서 그 자료를 효율적으로 잘 집추해낼 수 있느냐의 문제로 바뀌는 거예요. 마치 내가 어떤 물건을 하나 산다고 했을 때 인터넷에 그와 비슷한 물건들이 수십 종, 수백 종이 널려 있어요. 그 중에 나에게 가장 적합한 물건은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거죠. 지금은. 그래서 그런 식 기술들을 익히는 것이 선행연구 검토, 그 다음에 자료를 모으는 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거예요. 그리고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, 지금은. 그러니까 자료를 다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정리할 거냐에 대한 내가 쓸 수 있게 하느냐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. 그래서 그 자료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잘 긁어오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. 그러니까 재구성해는 거예요. 내 방식대로의 재구성. 그래서 자기 나름의 자료를 정리하는 방법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. 그리고 그것은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어요. 저도 그런 걸 하거든요. 제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불교하고 관련된 자료 이런 것들을 좀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나는 1테라든 2테라든 줄 수 있어. 단 당신이 쓰려면 그것을 당신 방식으로 재분류를 해야 될 거야.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못 찾아서 또 못 써. 나는 내 방식으로 분류해놨어. 하지만 그거는 사람 관점마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찾아갈 수 있는 거지 당신이 찾아갈 수 있는 방식은 아니야. 그래서 그 방식을 찾아야 돼요. 그리고 그 방식을 내 방식을 못 찾는다면 그것은 잘하는 사람들 방식을 모사해야 돼요. 네, 나 또 표절 얘기입니다. 그래서 잘하는 사람 방식을 기본으로 해서 중심을 하나 세워놓고 내 성격에 맞는 식으로다가 조금씩 고쳐가는 거죠. 그래서 아무리 유능한 디자이너, 창의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기본적인 다른 사람들이 해놓은 것으로부터 완전히 이탈된 새로운 시도를 할 수는 없습니다. 스티브 잡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스마트폰을 스티브 잡스가 만들었다고 하지만 그 전에 핸드폰과 스마트폰의 중간 단계로 PDF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. 그런 것들을 잘 집약시킨 거죠. 그래서 현대 사회는 집약의 사회예요.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분석의 사회라면 지금은 다 집약되는 사회고 작은 기기는 핸드폰으로 집약되고 있는 거고 큰 기기는 건축 안에 다 집약될 겁니다. 그래서 그러한 효율성을 어떻게 증대시키고 그걸 내가 쓸 수 있게 만드느냐 그거야말로 잘 긁어오고 잘 정리하고 선행연구에 대한 판단을 명확하게 하고 그것은 논문의 첫걸음이 될 겁니다.